저도 네. 네,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어우, 문화 시민의 자세가 대해서 박수도 안 치죠. 얼마나 집중하셨어요. 네. 저희가 올해 그 여기 시민청 예술관은 계속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올해 좀 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이런 공연 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민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오시면은 시민청에 이제 게시가 돼 있는 걸 보시면은 문화 공연을 무료로 관람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서 좀 관람하시고 네 앉으세요. 내 거는 준비해 주세요. 올해 2015년 올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마지막으로 준비했고요. 저희는 이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 연희를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희 그러면 그냥 노는 것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노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물놀이고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거는 장구들끼리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장구 그래야지 많이들 아시고 저희들끼리 이제 뭐 안대미 장구가 옛날 말이 안대미거든요. 그래서 안대미를 맞춰봤다 그래가지고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호흡을 맞추는 거를 안대미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설장구 가락은 장구로만 하는 거예요. 이제 보실 거는 저희가 이제 사물놀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말을 좀 해도 되죠? 좀 힘들어가지고 바로 하면 좀 쓰러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저쪽 이제 좌측에 있는 것부터 보면은 징, 북 있죠? 악기들이 요즘에는 설명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 북, 장구, 그런 꽹과리 이렇게 네 가지 악기랑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오른쪽에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게 태평소라고 하는 악기예요. 그래서 태평소라고 하는 이 선율 악기랑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도 보시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가는 것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희는 지금 여기 서울에서 활동을 지금 세네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시민청은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처음이라 조금 부족한 면도 많은데 올해 마무리 잘 하고 내년 2016년부터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가겠습니다. 보시면서 재밌으시면 박수도 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흥얼거리셔도 되니까 오늘 토요일날 날씨도 좋고 여기 모여가지고 계신데 손도 흔들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우리 밖에 박수 많이 쳐야지 오래 사실 거라서 박수 치면서 얼굴도 웃으시면서 소리도 지르시면서 하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박수 치고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 없으니까 박수 크게 쳐보시고 소리도 질러보시고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는 한번 곡을 연주하면 좀 길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아예 그냥 끝에 소개를 하고 저희가 마지막 공연해드릴게요. 저희 우리 맨 왼쪽에 있는 지진 선생님이 신호성 선생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앉아서 인사할게요. 우리 선생님은 자, 네, 우리 국의 김진우 선생님. 네. 네, 처음에 저도 보고 예전 줄 알았어요. 네. 자, 우리 장구의 우리 이현 선생님. 네. 자, 우리 쪽 장구의 김상덕 선생님. 자, 우리 태평소를 보신 우리 고광문 선생님. 네. 자, 저는 전동현 기계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말해서 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음악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좋게 보는 분도 많으셨지만은 그냥 지나가면서 시끄럽다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런 걸 좀 없애보고자 공연을 이렇게 거리로 나왔으니까요. 우리 같은 이런 국악 공연을 하는 분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해철 예술가 전통 연주단계의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연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앞에 보이는 딥박스에 작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연은 오후 2시에 신해철 예술가 리원들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